2020년 12월 30일부터 로스트아크에서 베른 남부 업데이트를 기념하여 점핑과 성장을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는 이른바 슈퍼 익스프레스와 점핑권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많은 모험가님들께서 성장 이벤트를 즐기시고 계시지만 아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초보 모험가님들을 위한 성장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점핑권 이용 방법. 점핑권과 슈퍼 익스프레스는 신규 및 복귀 모험가님뿐만 아니라 기존에 플레이를 해오셨던 모험가님 모두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나 게임 내 이벤트 정보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벤트 페이지에서 점핑권을 받은 후 캐릭터 선택창에서 점핑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골라 점핑 성장을 클릭. 메뉴 중에 페이튼 패스를 선택 후 이벤트권 사용을 클릭하시면 적용 완료. 게임에 접속하시게 되면 우측에 보이는 가이드에 따라 준비된 점핑 성장 상자를 열어 스며든 화상의 장비와 위대한 장신구 세트를 장착해 주시면 아크라시아의 모험을 떠날 첫 준비가 완료되었답니다. 또한 모험가 길드에서 우편으로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을 지급하고 있으니 우편함을 꼭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슈퍼 익스프레스 등록하기. 915레벨의 캐릭터 생성까지 완료하였다면 이벤트 페이지로 돌아와서 익스프레스 미션을 수행할 캐릭터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점핑권을 사용해 생성된 캐릭터는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915레벨 이상의 캐릭터라면 참여 가능하답니다. 더 강력해진 슈퍼 익스프레스는 1340레벨까지 모험가님을 이끌어줄 것이니 차근차근 미션을 클리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등록을 끝낸 뒤 게임에 재접속하시면 화면 우측 미니맵 하단의 선물 상자 모양 아이콘에서 익스프레스 미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슈퍼 익스프레스로 어엿한 모험가로 성장할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네요. 세 번째, 슈퍼 익스프레스 이용 방법. 점핑권을 사용하고 915레벨이 되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는 그런 걱정 끝!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점핑 성장 상자에 들어있던 어빌리티 스톤을 세공한 후 착용해 보세요. 어빌리티 스톤을 착용하면 체력이 대폭 상승된답니다. 이때 어빌리티 스톤은 세공을 완료한 이후 착용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어빌리티 스톤 세공까지 마쳤다면 익스프레스 미션 완료 보상으로 지급되는 재련 재료를 가지고 착용하고 있는 화상의 장비를 재련해보세요. 주요 NPC들은 키보드 M키나 탭키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각 단계에서 주어지는 월령석은 장비 부위별로 각각 한 번씩 사용하여 재련하실 수 있답니다. 꼭 월령석을 사용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러한 월령석은 달성 아이템 레벨에 따라 해금되는 경이로운 성장 재료 상자에서 획득할 수 있으며 익스프레스 미션만으로도 부족한 재화는 에포나 의뢰, 어비스 레이드 및 던전 등을 플레이하면서 차근차근 모으실 수 있답니다. 중간중간 모험가 길드에서 우편을 통해 모험가님의 성장을 지원해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익스프레스 미션을 클리어하고 재련을 하다보면 어느새 1050레벨! 이젠 파푸니카로 떠날 때랍니다. 바다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 모험가분들은 항구 앞 전기선을 이용하여 욘 대륙으로 이동. 이후 욘에서 항해를 통해 파푸니카로 안전하게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도착한 파푸니카에서 이제 모험가님은 스토리 퀘스트도 진행하고 다양한 연출도 감상하면서 파푸니카를 즐기실 수 있답니다. 네 번째, 파푸니카 이후에 성장하는 방법. 파푸니카 메인 스토리를 완료하면 이제 파푸니카의 첫 번째 카오스 던전 별 1단계를 입장하실 수 있답니다. 별 1단계에서는 첫 3티어 장비인 차원의 장비를 획득하실 수 있으며 재련 NPC를 통해 기존에 착용하고 있던 화상의 장비를 차원의 장비에 계승시킬 수 있답니다. 또한 던전 진행 도중 드랍되는 3티어 액세서리, 어빌리티 스톤으로 교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후 3강 차원의 장비를 실패 없이 6강까지 제련하면 1325레벨을 달성! 1325레벨을 달성하면 달 1단계 카오스 던전에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매일 오전 6시에 소모된 공명의 기운이 모두 회복되어야 카오스 던전에 입장 가능하다는 사실. 달 1단계부터는 영웅 등급의 비틀린 차원의 장비와 액세서리, 어빌리티 스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착용하고 있는 차원의 장비를 비틀린 차원의 장비로 계승하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단계에서 진행되는 장비 계승에서는 재련 단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더 좋은 품질의 장비를 얻어 교체할 때 부담 없이 계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스 미션을 통해 지급되는 장신구들까지 총 동원한다면 각인과 특성 세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제 장비 획득과 재련에 익숙해지셨나요?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플레이하면서 보석 착용, 각인 세팅, 특성 세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한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차근차근 익스프레스 미션을 따라가다 보면 1340레벨까지 쉽게 달성하실 수 있답니다. 모든 익스프레스 미션을 완료한 모험가님께는 더 강력한 보상의 슈퍼 익스프레스 컴플리트 상자를 드리니 꼭 모든 미션을 완료하여 받아가세요. 슈퍼 익스프레스를 졸업하고 아이템 레벨 1340까지 달성하면 와, 이제 어엿한 아크라시아의 모험가가 되었네요. 그런 모험가님에게 베른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서 베른 북부로 향하세요. 베른 성에 도착하면 새로운 퀘스트가 모험가님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혹시 이전의 모험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의 우측 상단에서 로스트아크 공식 영상에 라하르트의 편지를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캐릭터를 더욱 멋있게 꾸미는 방법. 지금까지 점핑권과 슈퍼 익스프레스를 따라 베른 남부까지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다가올 험난한 여정도 모험가님의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참! 1월 20일까지 로아온 감사의 마음을 쿠폰함에 입력 시 아바타와 탈 것 등 풍성한 아이템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아바타를 입고 더 멋있어진 내 캐릭터라니! 로스트아크가 더 재밌어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특히 쿠폰 구성품 중 디렉터의 편지를 분해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했다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왠지 더 하고 싶어지는 기분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어디서, 어떻게 골드를 얻을 수 있나요? 로스트아크의 주요 재화인 골드는 경매장이나 개인 거래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재화입니다. 그렇다면 골드는 어떻게,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Alt-J를 눌러 주간 에포나 의뢰와 일일 에포나 의뢰를 꾸준히 하다 보면 포인트를 달성하여 에포나 증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집한 에포나 증표를 모아 대도시의 골드 상점 NPC에게 가져가면 골드 상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간 단위로 입장하실 수 있는 어비스 던전과 어비스 레이드 공략에 성공할 경우 획득 가능합니다. 특히 주간 콘텐츠는 골드 외에도 다양한 보상들이 지급되기 때문에 꼭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로스트아크에서 프로키온의 나침반이라고 하는 평일 저녁 9시, 주말 오후 2시와 저녁 9시 특별한 모험섬이 열린답니다. 모험섬에서는 골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련 재료까지 얻을 수 있답니다. 동일 시간대에 진행되는 모험섬은 한 곳만 방문할 수 있으니 필요로 하는 보상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플레이하면서 얻은 아이템들을 경매장 및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여 골드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득템의 비결은 무엇보다 로스트아크를 꾸준히 플레이하는 것이겠죠? 로스트아크의 콘텐츠는 무엇이 있나요? 매일매일 즐기실 수 있는 카오스 던전, 가디언 토벌, 일일 에포나가 있답니다. 매일매일 게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휴식 게이지를 채워 보상을 챙길 수 있으니 큰 부담은 노노. 두 번째, 골드와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어비스 던전, 어비스 레이드는 매주 1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도전 정신을 일깨워줄 어비스 콘텐츠는 공략해 나가는 즐거움과 클리어했을 때의 희열이 더 남다를 것입니다. RPG에서 빼놓을 수 없는 PVP 콘텐츠, 모코코와 섬의 마음, 거인의 심장 등 다양한 수집 콘텐츠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 밖에도 캘린더를 활용하면 일정 시간에만 열리는 캘린더 섬, 카오스 게이트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고, 각 대륙에 출몰하는 필드 보스를 잡는 것도 백미이니 캘린더 확인 꼭 잊지 마세요. 하나 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들은 게임 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상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벤트 확인도 중요하겠죠? 플레이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로스트아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단축키 Alt-T를 눌러보세요. 로스트아크의 가이드북을 통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J를 누르면 나타나는 퀘스트 저널의 가이드 탭에서 다양한 가이드 퀘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따라해보면 어느새 아크라시아에 적응한 모험가님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필요한 아이템의 정보나 획득처가 궁금하실 때에는 Alt-D로 열 수 있는 아이템 사전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스트아크를 보다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성장 방법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차근차근 설명해보았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험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로스트아크가 모험가님의 여정을 응원합니다!